rightly must turn right. 네. 아, 이거 비디오가 좀 잘 나올 것 같은 얘기, 예감이 있는데. 잘해야 되네. 나는 편집도 못해. 앞에 앞에 자르고 뒷자르고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네. 중간에 잘라서 아, 이어붙이는 거 못해. 그거 못해 나. 그러니까 내 비디오는 앞에나 뒤는 잘라져도 아, 네. 중간에는 못 잘라. 아, 네. 내가 할 줄 몰라. 그래도 그만큼이나 하는 거 용한 거요. 아, 그래. 음악까지 넣어서 해주시는데 음악까지 음악은 유튜브에서 제공한 거든. 네, 네. 그래서 분수 맞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또 음악도 또 내용하고 너무 동떨어져도 안 되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맞춰봐요 또 이렇게. 그럼 내가 제일 많이 봐 네. 그 비디오를. 아 근데 원래 그런 거 편집이 그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만드시는 분들이 원래 예, 뭐든 제일 많이 보니까 작품을 제일 많이 다 외우시고 자 여기 14초의 노란 불이잖아. 네. 근데 얘가 아직 못 가잖아. 차들이 네. 많으니까 우리는 이거 블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 여기 있는 거야. 네. 못 갈 수도 있어. 네. 뒤에서 빵빵 걸릴 수도 있어. 네. 5초 후에 4초 후에 어떻게 할래? 가야 돼. 네. 어, 가요. 노란 불이 들어가는 건 이쪽 오케이라 그래서 네. 뭐 1차선으로 가. 1차선. 그렇지 멀리. 이게 편법이야. 근데 이때 봐야 돼 아, 그쪽을. 네네네. 왜냐면 거기서 랩톤에서 들어오는 아, 사람이 네. 있을 수 있잖아 그 네네네.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돼. 아, 예. 오케이. 이거 웨스트 아, 샤토에서 랩톤 할 거야. 여기 스탑. 네. 블락 시키지 말고. 그 공간이 나오니까 신호가 살아 있는 것 같으면 가고 할아버지 안녕이니까. 네. 그런 것까지 두루두루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들느냐, 언제 보느냐가. 그 지금 그런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신호등 노란불 되는 타이밍을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지요. 막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자 스탑. 네. 또 체크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그 아저씨도 이거 자꾸 블락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또 백업하고 막 그래.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 한계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 그죠. 그래서 그건 아저씨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고쳐드릴 테니까 한번 아, 나한테 네. 공짜로 한번 배워볼래? 밥도 사주고 내가 가르쳐줬어. 내가 밥도 사줬어. 그리고 공짜로 또 가르쳐줬어. 어? 진짜 많이 배웠다 하면서 막 그런 거야. 가지 말고. 네네. 이제 가는데 공간이 있나 보고. 그렇지. 그러는 바람에 좋은 친구를 다 사귀었어. 아, 네네. 내가 60세 이상 면허증 있는 사람 무료로 운전 교습한다고 그 교차로에다 무료 게시판에 아 정말요? 광고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아 네네. 진짜로 냈어. 그 자기 주변에 60세 이상의 면허증 갖고 있는데 네. 운전은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LA 거주자야. 아 네네. LA 카운티 거주자야 한다고 내가 광고 내놨거든. 가끔 전화 와서 가끔 해주는데 네. 근데 1회 3시간에 하나 한다고 했어. 근데 돈 10원도 안 받고 3시간을 그 마운틴 로드 그쪽으로 해갖고 아, 엔진 브레이크 크루즈 네네네. 컨트롤하고 이 목자형 운전 슬로잉 패스트아웃 이거 가르치면서 그거 운전하던 사람 3시간만 가르쳐주면 어지간한 사람들 다 하거든요. 네네네. 코드가거든. 한 번 딱 만약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돈 받아. 네, 그죠, 그죠. 근데 그래서 150불 빌려야 그거. 네. 근데 그냥 내가 광고 내놨어. 그래서 고령 운전자 사회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60대 이상의 사람들 그 운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아, 네. 그래서 광고를 낸 거예요. 내가 그 사회봉사 일환에다가 그 노인 운전 고령 운전에 대비해서 신문만 갖다 놓고
아 여기 있구나. 무료 운전 연수 안내 가로 열고 60대 이상 남녀분 가로 닫고 고령 운전자 안전에 대한 대비 및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운전 연수 교습을 일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 자격 외 LA 카운티 거주자 드라이브 라이센스 소유자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된 교습용 차량 제공 1회 3시간에 한함 아, 네. 현직 운전 강사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쉽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경제적인 탁월한 운전 실력 향상에 이르게 됩니다. 아, 전화 213-219-221. 그리고 냈어 여기 광고. 되게 좋은 일 하신다. 별짓 다 해 내가. 아니, 진짜 운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해. 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 미쳤나봐. 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잘했다 그랬어. 네.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친구가 62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해줬다니까. 그렇게 만나셨구나. 내가 광고 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해준 거지. 네네네. 근데 그 사람 차로 했지만은. 자, 벌몬트에요. 그러면은 샤또에서 랩톤 할게. 샤또가 다음? 요번에가 샤또예요. 그래갖고 유가에서 라이튼에서 웨스트몰랜드에서 라이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가 샤또 아닌가 싶어. 랩톤 시그널 켜봐요. 네. 맞죠, 샤또. 네네. 근데 자기 주변에 그 60세 이상에서 운전 남들이 비난을 받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 혹시나 전화하라 그래. 네네. 그러면 딱 1회 3시간 예. 더 하고 싶으면 돈 받을 그죠, 거야. 네. 근데 한 번은 내가 해준다 이거요. 네. 내 차로 내 개수로 내가 넣어주고 10원도 안 받고 물론 팁 주면 받아. 근데 달란 말은 안 해. 이게 그럴 마음 같았으면 아이들한테 하지도 않지. 그냥 내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내 저기 그 기능을 사람들하고 쉐어하겠다 이거야. 한국인들하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기 바라서 그런 거야. 진짜로. 근데 여태까지 그런 광고는 16년 살았어. 딱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웬만해서는. 누가 운전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그러냐. 그죠. 뭐 교회 목사님이 신도 가르치는 것 같은 경우는 있어. 근데 잘은 잘 아무도 모르는 사이인데. 나는 뭐 이건 광고를 아예 내버렸으니까. 무료로. 돈 안 받아, 그 광고는. 무료 광고 내는 거는 돈 안 받아. 근데 내가 그냥 시간 내서 해주겠다 이거야. 몇 사람 했어? 정말 감동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그래. 배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틀려지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이던 아저씨가 완전히 그냥 나랑 엇비슷하게 운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보람이 있어. 지치지도 않아. 똑같이 돈 받고 배우는 애한테 가르치는 거 똑같아. 오히려 더 열심히 가르쳐. 근데 또 그렇게 했더니 또 그 사람이 또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죠. 네. 그렇게 그냥. 자기 주변에 배울 사람 소개해 주고.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회사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내 사회 경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죠. 나는 그걸 이렇게 쌓는 거야. 유튜브도 지금 2006년부터 만들었다 그랬잖아. 네. 13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렸어. 그럼 그런 게 다 저기 그 내 그 노하우 아니야? 그 아니 저기 그 경력이 되고 한국에 뭐 운전학교에다가 내가 그 운전 가르친 거 동영상 올리고 글 써준 거 그런 것들 그런 게 나중에 내가 혹시 한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죠, 그것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 남들한테 어필이 되잖아. 아, 이 아저씨가 이런 아저씨구나 할 수 있잖아. 네네네. 그냥 말로만 나 잘 가르쳐 하는 게 아니라 싹 못 가. 가면 저거 완전히 우리 심어위반이야. 그래서 진짜 여권이 되면 진짜 한국에 가서 그렇게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아, 네. 어, 한국 사람도 운전이 세계적으로 욕먹는 운전이라서 네, 너무 속상해 죽겠어 내가. 네. 내가 이, 벌써 내가 9년 전, 8년 전, 9년 전에 내가 크게 내가 저기 써놓은 게 있어 저기 뭐. 응? 여기 그냥 받아서 뒤로 가면 되죠. 어, 계속 가면 돼 천천히. 한국인의 운전을 국제화시키고 국제인의 운전을 한국화시키 세계인의 운전을 한국화시키겠다 내가 그렇게 아, 네. 그렇게 내가 딱 결 아, 써놓은 글이 네. 있어. 어. 좀 거창하지. 아니 그래도 어. 되게 좋네요. 아니 진짜로 네. 한국인의 운전을 국제화 세계화시키고 네. 어, 세계인의 운전을 또 한국화시키겠다는 거요. 아, 어 완전히 운전의 안전운전의 라이터 네. 안전운전의 종주국을 만들고 아, 예, 예.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 가르치는 아저씨 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어. 그 우리 와이프가 잃었다 그러는데 뭐 나보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 어때요? 없다 그러는데 네네네, 뭐 맞아요. 어, 진짜로 그런 소리 들어 그리고 네네. 내가 막 건방질 땐 그래 저기 자동차 왕 포드 이래로 내가 유사 이래 최초의 인간이다 내가 그래 아은은 또 이제 교육 계열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 이거 네. 독특한 운전 방법 안전하고 네. 쉽고 경제적인 거. 네. 진짜로 그렇거든. 진짜 입증 받았어 사람들한테 검증 받았어. 근데 저도 저 지금 되게 아, 뭔가 조금 안심되는. 뭔가 아 네. 그래 똑같은 소리 하거든. 네, 네, 네.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어. 아. 이거 이제 깨닫고 나서. 네. 여기서 근데 저번에 세웠다가 그때 티켓 안 끊는가 몰라. 그러게요. 만약에 끊었으면 며칠 있다 나한테 연락 올 거야. 그래서 팔자지 뭐 정부 도네이션이야. 근데 안 끊었으면 좋겠어. 아, 어머니 그게 한 150불 정도 될 거야 뭐. 정말? 걸렸으면 어. 만약에 사진 찍고 갈 수도 있어. 어. 아, 파킹에다 놔야지 제대로. 그 다음에 돌리고 이머전시 프레싱 하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끄고